제가 생각해보니까 이 캐비닛은 피규어 넣는데 너무 딱 좋을 것 같거든요? 노란색깔 와그라를 넣었는데 액세서리 빼는 우리 희유님 피규어를 넣어봅시다. 이걸 넣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보관함에 두고 쓰지도 않아서 지금 막 뒤죽박죽인데 한번 넣어서 옮겨볼게요. 밑에 있는 것들은 위로 옮겨담을게요. 그냥 똑같이 위로 옮겨담고 쓸 데가 지금은 없을 것 같아서 안쪽에 달아놨었는데 떨어졌거든요. 달아주세요. 머리핀도 위에다 올려주고 직접 만든 머리핀. 이제 피규어를 넣어볼까요? 끈도 다 집어넣고 위에다가 그냥 다 쑤셔 박아놓고 피규어를 내가 원하는 거, 정말 좋아하는 피규어, 아끼는 피규어만 넣어서 보관을 해볼게요. 짱 귀여워. 아, 진짜 이렇게 넣을까? 피규어 보관함으로써 이다 딱이네. 생각해보니까 아끼는 피규어는 이거 말고 호텔리어도 좋긴 한데 홈티 있는 애 말고 양을 되게 좋아해요. 저는 쉴 양하고 잠자는 아이 이렇게 해서 피규어 딱 두개. 너무 귀여워. 어떻게 위에도 한번 올려볼까요? 위에 좀 어울리나? 나 잠자는 애도 좋아하거든요. 잠자는 아이 안 들어가나? 들어가네. 그리고 아까 그 호텔리어도 조금 유니크하게 된게 귀여워가지고 넣어볼까? UI도 귀엽게 생겼네 했는데 머리에 있는 키링이 너무 귀여워. 색감도 이쁘고. 그래서 이 옆에다가 넣어보면 되지 않을까? 돼가지고 됐다. 오, 딱 맞아. 앞에도 들어가나? 어떻게 하나? 너무 귀여워. 근데 뭘 밟고 있는 거 좀 그렇긴 한데 너무 귀여워. 어차피 이렇게 하면 앞에는 탁 쏠려서 이렇게 내려갈 것 같은데. 모르겠어. 한번 해보자. 배가 자주 아파요 요즘. 화장실 너무 자주. 냄새도 없고 뭐 냄새가 이래. 됐다. 일단 이렇게 두면 짜라잔. 키링 아니 피규어 담기 딱 좋네요. 위에는 들어가나? 위에도 궁금하지 않아요? 한번 해볼까요? 들어가지긴 들어가지 않습니다. 들어가지긴 들어가지네. 아끼는 피규어를 좀 넣어볼까요? 뭘 넣어도 좋을까? 시우님 피규어 이거 말고 딴 것도 있거든요? 한번 넣어볼게요. 얘야 나 쏟았어. 난리 났네. 인형 막 쓰러지고. 다시 정리해야지. 그냥 이렇게 해서 그 아이도 봐봐. 좀 지저분하긴 한데 일단 열을 제끼고 제가 좋아하는 학생들은 지금 피가 날라다녀가지고 조금 마음이 아프시죠? 저도 그러면 괜찮아요. 그러면 할 거예요. 얘는 날개가 부러져서 잠깐 붙인 것 같은데 아마 기억 제 기억으로 악마거든요? 로스트 악마. 안 들어가지나 본데 뚱뚱한가 본데 얘는 뿔 때문에 안 들어가지나? 아니야 들어가지나. 이렇게 해서 신우님 피규어를 총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마리를 넣었고요. 여기다 액세서리 넣어도 되겠다. 공간이 남아가지고. 그리고 밑에는 없는데 밑에도 들어가나 해볼게요. 얘는 천사거든요. 이제 들어가지니? 하이리랑 피카츄 들어가던데. 여기 들어가진다. 천사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수갑과 하트를 화살이 들고 있을까? 큐피트 이런 건가 봐. 사랑의 큐피트. 그리고 또 뭐 주사기 넣어주는 아이도 같이 넣어주면 들어가지나? 공간이 이제 부족할 것 같거든요. 닫혀도 안 닫힐 것 같은데. 안 닫히나? 닫히나? 키링 땅. 애매해서 잘 안 들어가는 것 같아. 공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 마리 들어가고 여덟 가지 들어가나 볼까요? 이 안에 피카츄랑 파일이 있어갖고 안 들어갈 것 같아. 이게 주사기가 또 크네. 또 주사기 안 되고 그냥 조그만한 애를 집어넣어야 될 것 같아. 이런 무덤까지 가져가. 너의 정보를 무덤까지 가져가. 여기까지 다 들어가긴 하는 것 같아. 귀여워. 짱 귀엽다. 넣을 수 있는 건 넣어보자. 하트 들고 있는 살뭉치? 얘는 좀 모르겠고. 그러면 너 할래? 너는 뭐니? 호텔리언이? 너도?
청소한 곰돌이? 여기 약간 귀여운 것 같기도 하다. 청진기 들고 있는 것도 꽤 귀여운데? 이걸로 넣어볼까? 세트, 풀세트 샀던 거라 옛날에. 오, 들어가진다. 그러면은 하트를 올리고 주려고 하는 큐피드가 이제 하트를 주려고 하네. 그러면은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 마리 다 들어가네요. 이렇게 해서 피규어 보관을 하면 될 것 같아요. 딱 좋은데요? 그리고 열쇠 고리는 요거 펜던트 달아줬어요. 안 쓰는 건데 조개 펜던트. 나중에 또 키링 만들어서 달면 되니까 레진으로. 근데 자물쇠 어디 갔니? 자물쇠로 담궈줘. 여기 테이프 보이시죠? 종이 테이프로 막아놨어. 케빈이시 요새 영상에 많이 나오고 주 컨텐츠가 이게 아닌데. 어쨌든 아 잠시 여기다 잠궈주고 위에다 걸어줘야 돼. 자연스럽게 좋아. 조심. 난 천재야. 피규어를 넣으면 딱 좋은 것 같아서 넣었는데 딱이잖아. 근데 밑에 이거 부러졌니? 왜 이렇게 이렇게 됐어? 원래 이게 아닐 텐데. 아 이게 안 다치나봐. 덜 다쳤네. 이거 왜 덜 다칠까? 피규어가 사이즈가 안 맞나? 너 들어가봐. 치우? 된 것 같은데? 아닌가? 안, 왜 안 들어가지지? 아 안에 키링이 부딪히나 본데 얘가 잘 막고 있나 본데 앞에를. 너 그러면 안에 들어가 있어. 그럼 될 것 같은데? 안에 들어가 있어. 다른 키링이랑 같이 들어가. 그러면 딱 맞을 것 같아요. 눈사람이 막진 않을 거예요. 그렇죠? 이제 된 것 같아. 이러면 아까 자물쇠가 왜 이상하게 안 들어가나 했어. 된 것 같은데? 아닌가? 아니네? 뭐가 자꾸 막고 있나 봐요. 왜 막고 있는 걸까? 아 여기 열쇠 때문에. 열쇠가 자꾸 막아줘서 그런 거네. 어? 아닌가? 왜 안 들어가지지? 아 얘가 막고 있나 봐요. 때문에 안 들어가지나 본데. 요거 또 들어가네. 누워있는 곰도 이렇게? 아니 청진기 때문에 애매해서 얘는 빼야겠다. 그러면 털실 들고 있는 애를 넣는 게 낫지 않을까요? 좀 안 어울리고 다른 애들이. 그냥 원하는 거 내가 넣자. 아니 코코아도 노루 할래? 진짜 반짝반짝. 신우님 피부 너무 예뻐요. 이렇게만 넣어볼까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 마리. 똑같은 여덟 마리면 아니 아홉 마리였구나 아까. 왜 안 닫힐까? 애매하네. 근데 내가 세게 안 눌러서 그런가? 닫는 부분이 있어서 안 닫히는 것 같거든요? 뭐 때문에 안 닫히는 건지 알아야지 내가 지금 이걸 할 텐데. 뭐 때문에 안 닫히는 걸란까? 얘 때문인가? 너 안에 좀만 더 주워 들어가 볼래? 아니고? 너 안 여기 들어가 있어. 되나 안 되나? 밑에 애 때문에 안 들어가는 것 같아.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자꾸 껴요. 뭘까? 뭐 때문일까요? 이것 때문인 것 같긴 해. 확실히 뭔가 생각해보면. 이렇게 옆으로 최대한 집어넣어서 해봐. 안 닫혀. 아이씨, 뭐 때문인지 알고 싶은데. 한번 제가 이것저것 건드려볼게요. 어쩔 수 없다. 이거 왜 안 되는지 알았어. 여기 연결고리가 좀 튀어나와 있어갖고 안 되나봐요. 힘으로 세게 누르니까 다시 맞춰진 것 같아. 될 것 같거든요. 다시 집어넣을게요. 그러니까 이거 뺐었거든요. 안 되는 줄 알고 이것 때문에. 이게 되게 아닌 것 같아. 연결고리 때문에 안 된 것 같거든요. 여기까지 집어넣고 다시 해볼게요. 그러면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 마리까지죠. 여덟 마리에 아까 안 들어갔던 아이까지. 아홉 마리가 넣어보고 싶거든요. 너도 들어갈래? 아, 청진기는 안 들어갈 것 같아. 좀 귀여운 애가 없을까? 언제 터는 애는 별론데. 일단 최대한 귀여운 거. 청진기하고 넣고 있는 아이. 이 아이까지만 해볼게요. 옆으로 이렇게 해서 아까 했던 것처럼. 그러면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 마리 딱 들어가죠?
여기 지금 연결 딱 됐죠? 이게 연결부위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안 됐던 것 같거든요? 그러니까 좀 제가 잘못 눌러서 박살이 났던 식으로 했나봐요. 여기 힘을 좀 더 줘서 이렇게 조이면 조여지거든요, 여기를. 이것 때문에 안 됐던 것 같아요. 제가 벌어져서 이걸로 하면 될 것 같아요. 안에 들어가서 자꾸 열릴라 그래. 이게 고장났나? 누르면 눌려. 그냥 눌리긴 눌리거든요. 잠기긴 잠길 것 같은데 잠근 장치가 애매하게 지금 고장이 난 것 같아. 이거 자꾸 이게 껴서 그런가 봐. 그러면 여기 조금만 더 조이고 해볼게요. 얘를 가운데 좀 눕혀서 들어 집어넣으니까 들어가지는 것 같아. 된 것 같아요. 자, 5, 6, 7, 8, 9, 9마리 딱 들어가는 것 같아. 이 상태로 잠궈봅시다. 잘 된 것 같아요. 이제 누르면 다 눌리거든요. 위에다 이렇게 해서 잠그면은 잠기는 것 같아. 됐다. 잠기죠 이제? 아니 열리는데? 안 돼. 잠근 장치가 안 될까? 확인을 실패해야겠는데. 보니까 얘가 안 들어가더라고요. 얘는 빼고 8마리만 해보겠습니다. 이제 진짜 될 거야 아마도. 아까보다 훨씬 널널해졌죠? 된 것 같은데? 여기다 만약에 채워놓으면 되려나 한번 해볼게요. 위에부터 해보고 안 되면 아래도 해보겠습니다. 아 딸꾹질. 근데 이렇게 올리는 거 보니까 안 될 것 같고 밑에로 해야겠다 그러면. 밑에 여기 연결고리가 있거든요. 잘 보시면은 여기를 막아줄 수가 있어요. 제가 잠궈볼게요. 아 이상한 냄새 나. 피냄새인가? 그래서 들어갔어. 왜 자꾸 안 열리나 했더니 잠긴 상태로 덜 열린 상태였어. 그래서 안 되는 거야. 지금 캐비닛을 피규어 집어넣기 3마리까지 성공! 하, 힘들었다 진짜.